동화를 보면서 세 아들이 왜 집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가난한 재봉사가 세 아들과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며 살았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매일 아침 염소 젖을 마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건 모두 내 덕분이야. 재봉사는 아침마다 젖을 만들어주는 염소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은 염소를 끌고 풀밭에 가서 아주 배불리 먹게 했어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에 갈 때가 되자 염소가 말했어요. 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큰아들은 기분 좋게 염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염소가 맛있는 풀을 잘 먹고 왔는지 궁금해서 우리로 갔어요. 염소야, 배부르게 먹고 왔니? 그런데 염소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풀잎 하나 먹지 못했어요. 매.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큰아들을 불러 어찌된 일인지 물었어요. 큰아들은 사실대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거라, 이 거짓말쟁이야!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염소를 끌고 나가 풀을 먹였어요. 둘째 아들도 염소에게 배불리 풀을 먹였지만 염소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 날, 막내 아들도 염소 때문에 쫓겨났어요. 세 아들을 모두 내쫓은 재봉사는 직접 염소를 데리고 나가 풀을 뜯게 했어요. 마음껏 풀을 먹은 염소가 이렇게 말했어요. 매, 배가 너무 불러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염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재봉사는 기분이 좋아 말했어요. 염소야, 이제야 배가 좀 부르니? 그러자 염소가 시침을 뚝 떼고 말했어요. 풀잎 하나 먹지 못했어요. 매. 재봉사는 그제야 염소의 못된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녀석! 화가 난 재봉사는 염소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쫙쫙 때리고 내쫓았어요. 한편, 집에서 쫓겨난 큰아들은 가구를 만드는 목수 밑에서 일을 했어요. 큰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수가 큰아들을 불렀어요.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배우도록 해라. 열심히 일했으니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마. 목수는 큰아들에게 신기한 식탁을 선물로 주었어요. 식탁아, 식사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면 저절로 식탁보가 씌워지고 음식이 담긴 접시가 식탁 가득 차려졌어요. 아버지가 이 식탁을 보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큰아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 여관에서 묵기로 했어요. 여관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신기한 식탁을 펴놓고 말했어요. 식탁아, 식사 준비를 해라.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아들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손님들 모두 음식 맛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큰아들이 잠들자 식탁을 훔치고 대신 똑같이 생긴 식탁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큰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 아시는 분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식탁아, 식사 준비를 해라.
그런데 식탁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 큰아들은 부끄러워서 몰래 집을 나왔어요. 한편 둘째 아들은 방앗간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이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제 돌아가거라.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으니 선물을 주마. 이 당나귀에게 블리클레 블리트라고 외치면 입과 엉덩이에서 금화가 나올 거야. 둘째 아들도 선물로 받은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마찬가지로 날이 저물어 첫째 아들이 묵었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돈을 먼저 주셨으면 합니다, 손님. 금화 5잎이에요. 욕심 많은 여관 주인이 말했어요. 둘째 아들에겐 금화가 2잎밖에 없었어요. 돈을 더 가지고 올게요. 둘째 아들은 우리에 메어놓은 당나귀에게 가서 블리클레 블리트라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당나귀의 입과 엉덩이에서 금화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욕심 많은 여관 주인은 몰래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잠든 사이에 자신의 당나귀와 몰래 바꿔놓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둘째도 첫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놓고 당나귀에게 주문을 외웠어요. 하지만 금화는 나오지 않고 냄새나는 똥만 누웠어요.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고 아버지도 몹시 실망했어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에 몰래 집을 나왔어요. 그렇다면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내 아들은 나무로 그릇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막내 아들의 주인도 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자루 속에 든 몽둥이를 선물로 주마.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너라 하고 주문을 외우면 몽둥이가 자루에서 튀어나와 나쁜 녀석을 두들겨 줄 거야. 몽둥이야, 자루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주문을 외워야만 멈춘단다. 막내 아들은 형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욕심 많은 여관 주인의 일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 여관을 찾아간 막내 아들은 주인에게 으스대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제가 가진 보물이 제일이지요. 저 자루 안에 들어있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여관 주인은 살금살금 막내 아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자루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막내 아들이 소리쳤어요.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오너라. 아이고 아파, 사람 살려. 여관 주인이 싹싹 빌자 막내 아들이 물었어요. 형들에게 빼앗은 식탁과 당나귀를 돌려주시오. 막내 아들은 그러겠다는 여관 주인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이렇게 말했어요. 몽둥이야, 자루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형들의 보물을 모두 되찾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나갔던 형들도 돌아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형제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금화도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로 재봉사와 세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